네,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춘곤증으로 힘든 요즘 아주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 맛도 맛이지만 식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꼬들꼬들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이 쫄깃쫄깃한 식감. 여러분은 어떤 식감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이 먹효선이 특히 좋아하는 식감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야, 진짜 시장에 오면은 맛있는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맛이 있죠. 바로 기름에 튀긴 이 바삭한 맛. 생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있겠어요. 기름에 튀긴 거는 신발도 맛있다. 아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튀겨서 맛있는 거지. 튀김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간단한 요리가 아닙니다. 제 아이 튀김 고수들을 발끈하게 만든 우스갯소리. 그만의 노하우로 극강의 바삭함을 만들어내는 튀김 고수들의 조리법. 아, 궁금하다. 궁금해. 튀김이라고 다 똑같은 튀김이 아니다. 바삭함이 살아있는 튀김 열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선가 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지금 제가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왔거든요. 예, 저희가 그 정체가 뭔가요? 예, 저희가 지금 김부각 있죠. 그 수제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 수제 김부각이요?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살짝 한번 맛봐도 될까요? 예. 예, 오, 여기 우와, 굉장히 큽니다. 아우, 바삭한 소리. 네. 소리 들리시죠? 소리가 바삭바삭한 게 아주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김 부각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누은지를 하다가 작년부터 일로 나와가지고서 김 부각을 하게 됐어요. 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진짜 보니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몇 가지 종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한 대여섯 가지 돼요. 대여섯 가지? 다섯, 여섯 가지 돼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김에 깨를 집어넣고 네, 멸치도 있고 호박씨 있고 네, 그렇게. 이렇게 종류도 많으니까요. 예. 진짜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부각을 만들기 위한 1단계. 바로 재료에 찹쌀풀을 발라주는 건데요. 이곳은 찹쌀풀을 만들 때 직접 우린 황태 육수를 넣어 따로 조미를 하지 않아도 감칠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맹물이 아니라 황태 육수로 찹쌀풀을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찹쌀풀 옷을 입은 뒤에는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 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찹쌀풀 바른 김을 지금 건조기에 넣으셨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8시간 정도요. 네? 8시간. 이야. 8시간이요? 네. 건조만? 아, 그러면 저 지금 이거 부각 못 먹는 거예요? 갓 튀긴 거? 너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참 보름 정도에 또 숙성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8시간 건조를 하고 나서 보름간의 숙성 기간을 네. 거쳐야 된다. 네, 그게 여기 이거 있거든요. 아,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네, 네. 아니, 저는 지금 이거 부각 못 먹고 가는 줄 알고 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러면 요 8시간 숙성에 15일 된 숙성 기간을 거친 부각을 바로 튀기면은 맛있는 부각이 나오는 겁니까? 네, 네, 네. 그럼 어서 빨리 튀겨 주시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각 기름에 튀기면 그만인 줄 알았거든요. 부각을 만드는데 쏟는 정성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맛있게 튀겨주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면 바로 건져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8시간 건조를 통해 수분을 바짝 말렸기 때문에 바삭함이 살아있죠. 아, 진짜 살아있네요. 네. 이건 황태 껍질 부각인데요. 바삭함은 기본이고 콜라겐이 가득해 영양 간식으로 특히 인기랍니다. 튀김은 자고로 갓 튀겨낸 게 제일 맛있는데 이곳 부각은 튀긴 후에 또 한 번 건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담백하고 고소한 부각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법이 있었군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님 지금 혼자만 이렇게 또 맛있는 김부각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떠셔요?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감칠맛 나고. 여기 좀 자주 찾아오시는 편이세요? 네, 애기들이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길이들이 되었나 봐요. 고소한 맛에. 아니, 어머님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계속 드시면 어떡하세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자제가 안 되네. 아이고. 건네받은 부각 한 조각 먹고 결국은 사게 만드는 바삭함. 일단 먹기 시작하면 손을 털 수 없는 이 고소함. 그 치명적인 바삭함에 저도 빠져볼랍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정성 들여 만든 수제 김부각 맛봐야겠죠. 야. 잘 튀겨졌네요. 네.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 바삭함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감동이, 바삭함의 감동이 진짜 진하게 몰려오고 오래 튀기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튀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재료 본연의 맛도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근데 간식이랑 밥 반찬, 또 술 안주에 또 이렇게 커피 한 잔에 우유 한 잔에 간식용으로다가 많이 손님들이 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 앞에 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거든요. 여러분도 이 바삭함이 살아있는 수제 부각 맛보고 싶으면은 어디죠? 복대 가경시장입니다. 복대 가경시장으로 오세요. 두 번째 튀김 고소를 찾아간 곳. 이곳은 밥 한 그릇 위에 쌓아올린 궁극의 바삭함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야, 이 비주얼이 정말 예사롭지 않거든요. 네네. 뭐 시키신 건가요? 일본식 튀김 덮밥이라고 텐동이라는 건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단골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네네. 실제로 드셨을 때 좀 어떤가요? 다른 튀김 덮밥에 의해 여기는 좀 느끼하지 않고 요조코시라는 요 소스가 있거든요. 예. 요거 얹어서 먹으면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단골 맞네요. 네. 예, 인정입니다. 네. 야, 얼마나 맛있으면은 벌써 이렇게 다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맛있나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습니까? 이게 튀김이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이게 또 단짠단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느끼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게 느끼할 틈도 없는 게 이것도 있고 장국도 있어가지고 같이 예. 먹으면 되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드시는 거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살짝 한 그릇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원래 오면은 스페셜 텐동을 먹는데 예. 오늘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예. 아이고. 이치마 텐동 먹고 있어요. 아쉬우시겠어. 더 드시는 거 아니죠? 아,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네, 사장님 밥 좀 더 주세요. 너무 잘 드십니다. 맛있는 튀김을 위해서는 튀김 옷이 중요한데요. 바삭함을 끌어올려줄 탄산수와 튀김가루, 달걀을 섞어주는데 황금 비율은 비밀에 붙이도록 하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좋은 황동소떼 튀겨내는 게 포인트. 먹음직스러운 네. 튀김 덮밥 텐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개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튀김이다 보니까 바삭함을 느끼시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예. 예, 튀김을 일단 보통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예. 튀김을 먼저 앞접시에다가 이제 덜어내는 거거든요. 예. 네, 새우튀김을 덜어내시고요. 예, 덜어내고. 예. 이왕이면 김튀김은 그냥 드셔보시는 게 가장 김 맛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튀김을 일단 가볍게 덜어내세요.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이 온천 계란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아, 온천 계란이에요? 네, 이게 이제 튀김에 튀긴 계란인데 안에는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익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이걸 이용하셔서 밥을 비벼주시는 거세요. 아~ 네. 와. 와. 아니,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소리가 네네네 바삭바삭 느껴진다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고추냉이를 많이 얹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저희 가게만의 또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이 고추와 유자로 만든 고추 유자 절임이거든요. 고추 유자 절임. 네네. 청양고추와 유자를 소금에 네. 절인 건데 요걸 튀김에 얹어서 드시면 느끼함을 금방 잡아줍니다. 네. 담백 고소한 각종 채소 튀김부터 쫄깃탱글함을 품고 있는 새우, 오징어 튀김까지 몽땅 한 그릇으로 즐길 수 있다니 튀김 마니아에게는 신의 한수 같은 음식 텐동 강력 추천. 처음에 들어와서 사장님을 봤을 때랑은 네네. 지금은 또 달라 보입니다. 아. 뭔가 사장님 여기 주변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바삭한 한 끼를 드셔보고 싶다면 텐동으로 즐겨보세요. 다인 씨도 튀김 좋아하죠? 네, 그쵸 그쵸. 네, 아 저도 좀 참 좋아하는데 이따가 좀 튀김을 먹어야겠다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이 튀김의 바삭함이 아주 제대로 살아있네요. 맞습니다. 네. 튀김의 생명은 바삭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바삭함이 아니죠. 정말 이 바삭바삭함의 점점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각은 예전에는 반찬으로 많이 즐겼지만 이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영양 간식으로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짜지 않게 튀긴 후에 건조하는 과정을 더해서 아주 담백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튀김 덮밥, 네. 팬동 튀김이 쌓여져 있는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흐뭇해지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의 튀김 노하우를 완성하기까지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그 네. 바삭한 맛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할 필요 없을